풋고추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풋고추 데칠물을 올려주세요. 풋고추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는 5cm로 먼저 자른 후 밑부분은 끝을 약간 제거 후 5cm로 밑에서부터 잘라줍니다. 반을 잘라주시는데 풋고추를 반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씨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면 훨씬 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씨를 잘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씨를 빼놓은 풋고추를 넣은 후 살짝 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데쳐 찬물에 한번 헹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기를 제거 후 도마 위에 놓고 곱게 으깨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먼저 얇게 저며 썬 후 채를 썰어 돌려 썬 후 작게 썰어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1/6 작은술, 설탕 1/8 작은술 정도, 참기름 1/3 작은술, 깨소금 약간, 후추 약간,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를 넣으시고 소금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소금 양념장을 만드신 후 다져 놓았던 쇠고기, 두부를 넣고 많이 치대어 준비합니다. 많이 치대셔야지만 매끄러운 풋고추전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치대신 후에 잠시 놓아두시고 풋고추 준비하셔서 밀가루를 안쪽에 묻혀주세요. 밀가루가 잘 묻을 수 있게끔 넣으신 다음에 잘 털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부분에는 밀가루가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묻혀놓은 밀가루 안쪽에 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 길이가 5cm이기 때문에 고기는 줄어들므로 풋고추 길이보다 약간 더 길게 소를 넣어서 준비합니다. 달걀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은 달걀을 깨 준비하신 다음에 흰자를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자가 너무 많게 되면 색깔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요 준비하신 후에 약간의 소금을 넣어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으신 후에 넓은 접시에다가 옮겨 담으시고 밀가루 계란물을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불을 켜놓으시고 후라이팬을 달궈 주시고 식용유를 두르신 후에 기름을 살짝 닦아 준비합니다. 준비하신 후에 밀가루는 소를 바른 안쪽에 한번 살짝 묻히신 후에 잘 털어서 준비합니다. 잘 털어 달걀물 안에 쏙 넣어주세요. 되도록이면 껍질 쪽에 밀가루가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8개를 내셔야 하므로 개수에 주의하셔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된 풋고추는 후라이팬에 살짝 놓은 후한 면을 살짝 눌러 지그시 눌러줍니다. 후라이팬에 끝부분을 살짝 놓은 후 밑에 내려놓으시고 지긋하게 한번 눌러주세요. 끝부분을 한번 살짝 누르신 후 내려놓으시고 지긋이 눌러주세요. 계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옆면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계란물을 잘 따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 면을 먼저 놓으시고 지그시 안쪽을 눌러주세요. 다 하신 후에는 살짝 식용유를 둘러 준비합니다. 식용유가 너무 작으면 속 안에 있는 고기가 잘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식용유를 살짝 두른 후 같이 익혀줍니다. 불은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 고기가 잘 익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은 중불 이하에서 은근히 속 안에까지 익을 수 있게끔 익혀줍니다. 풋고추전은 안 익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기가 전부 익는 거에 유의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고 나면 색을 확인하신 후 앞뒷면을
살짝 눌러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중간중간 옆으로 지저분한 육즙이 빠져나오면 키친타올로 닦아서 준비하세요. 한 면이 완전히 익고 나면 윤기가 날 수 있게끔 초록색깔 부분을 살짝 돌려서 한 번만 익을 수 있게끔 주의하세요. 완성 접시가 아니라 먼저 그릇에다가 담은 후 한 김 나가게 식혀 준비한 다음 완성 접시에 담아줍니다. 재료를 위에 네 개를 소가 보일 수 있게끔 올려주시고 나머지 네 개는 예쁘게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전이 완성되었습니다.